완주군 경천년에 있는 신흥 계곡입니다. 10여 년 전 이 계곡 상류에 한 종교시설이 문을 열었습니다. 별다른 문제가 없었지만 최근 시설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지역 주민 등이 포함된 환경단체 완주자연지킴이 연대가 환경훼손 우려를 제기하면서부터입니다. 신흥계곡 개발행위 중지하라! 단체는 종교시설이 들어선 이후부터 자연환경이 급격하게 변하는 등 오염이 진행되고 있다며 더 이상의 개발은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나다니는 분들이 볼 땐 잘 못 느끼시겠지만 거기에 밑에 이끼가 많이 끼고 점점 시커멓게 썩어가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종교단체로서 사용하셔야 되는 거는 저희들이 감히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고 대신 지금에 있는 시설을 사용하시면서 더 이상의 난개발은 안 했으면 좋겠다. 단체는 개발 중지와 보존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종교시설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자신들 역시 자연을 지키기 위해 세제 사용을 자제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또 정화시설 등을 통해 하천에 유입되는 물도 자체 조사는 물론 관계기관을 통해 여러 차례 검사한 결과 모두 1등급의 수질로 나타났다는 주장입니다. 민원이 계속되자 완주군은 최근 다시 한번 해당 시설에 대한 수질 검사에 나섰습니다. 그 방류수가 법적 수질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 이내로 처리를 해서 방류를 하는 게 맞고요. 그거를 준수하는지를 여부를 보려고 저희가 채수를 해가지고 검사 의뢰를 했습니다. 여기에 계곡 상류로 이어지는 국유도로에 설치된 종교시설 출입문을 놓고도 개방 요구가 커지는 등 갈등이 확산하는 모습입니다. 전주뉴스 유철미입니다.